바로 get 그걸 해보자. 그러면은 git 체크아웃 됐어. 자 이제 이 테스트 코드 이거는 이제 없애자. 없애고 자 이제 리포지토리로 가. 그래서 우리가 본능적으로 뭘 고쳐야 돼? 근데 요거를 지우고 나서 하면은 보통의 시작이야. 절대 지우면 안 돼. 요거는 놔둬. 그래야 기존 코드는 다 요거에 의존하고 있잖아. 그래서 우리는 요거만 바꿔. 근데 요거를 할 때 뭘 참고해야 돼? 그렇지, 그렇지. 여기서 요거를 복사를 하는 거야. 여기다가 이렇게를 해. 그 다음에 여기를 뭐로 고치면 돼? 그렇지. 모드스. 모드. 고칠 필요 없고, 이거는 모드 from high-end. 그 다음에 여기는 뭐다? 모드. 여기는 모드. 모드스 모드 모드스 하니까 지금 문제는 뭐밖에 없어? 얘밖에 없네? 그럼 얘만 만들면 되지. 근데 나는 얘도 만들지 않을 거야. 여기서 요거를 그대로 복사를 해. 복사를 해서 여기서 어떻게 하면 된다? 붙여넣기 하고 만들래. 요거 이름은 뭘로 고친다? 그렇지. 모드로 고치면 된다. 여기도 그러면 보드에 맞게 보드에는 뭐가 있지? 네임과 코드. 그렇지, 코드. 네임과 코드. 근데 이거는 뭔지 알지? 보드 아이디 필요 없어. 그 다음에 여기도 보드 네임. 그러면 끝인걸? 한번 해볼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얘를 자 여기서 이거 한번 해볼게. 여기서 하이라 해볼게. 이거 중요해. 하이라고 해보는 거야. 왜냐 실행을 해봤는데 뭐야 하이가 안 나왔지. 그럼 여기서 두 가지야. 어쨌든 우리가 게시물 모드를 호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그 게시물 작성할 때 얘를 이용하거든. 아니 게시물 작성할 때 여기서 가져와서 야 너 몇 번 모드 선택할래 물어보잖아. 그렇게 우리가 해도 돼. 해볼게. 자 글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잠깐만. 아티클 해볼게. 나이스. 하니까 뭐가 문제? 로그인 하래. 이걸 지금 로그인이 안 되는 거는 왜 그런 거야? 내가 이거 아까 테스트 한 딱 날렸잖아. 근데 어쩔 수 없지 뭐. 조인 해야 돼. 조인부터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멤버 조인 했어. A로 다 해. 자, 그 다음에 멤버 해야 돼. 로그인을 했어. 그 다음에 하고 아티클 라이트를 해. 그러면 여기 나왔지. 성공이야. 자 그럼 생각을 해봐. 개발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매번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상하잖아. 근데 내가 봐봐 여기 겟보드에서 뭔가 안 됐어. 그럼 다시 실행해봐야 되잖아. 다시 실행할 때 또 어떻게 해야 돼? 또 로그인하고 막 해야 되잖아. 그게 귀찮지? 그럴 때 보통 어떻게 한다? 아까처럼 그냥 아까처럼 어떻게 한다? 메인으로 가. 잠깐 이걸 다시 풀어놔. 풀어놓고 여기를 어떻게 한다? 보드 리포지토리에다 뭐야? get 보드스를 호출해. 그냥 그러면 뭐야? 내가 프로그램이 실행하자마자 이 함수가 실행되지. 이게 테스트하기 쉬운 환경이야. 이게 수학문제 풀 때 약간 연습장 갖다 놓는 거랑 똑같은 효과야. 이렇게 테스트해보기 쉬운 환경 갖춰놓고 여기서부터 붙이면 되는 거지.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보는 건데, 예를 들어서 잘 맞는지 해봐. 다음에 실행을 해보면은 잘 나오네. 그러면 정말 되는지 테스트해볼까. 데이터 들어가서 모드스 들어가서 싹다 지워볼까. 지우면 어떻게 돼? 아니 지우는 게 아니라 2번을 지우고 해보자. 다시 실행해봐. 그러면은 1번과 3번만 남지. 그다음에 3번 지우고서 실행해보면 1번만 남아. 얘 지우고 해보면 안 나오지. 그러면 너네 뭐 한 거야?
근데 여기서 그래 여기까지 하고서 마지막 적용하는 건 해보자. 아니야 그래 한 번에 가자. 이거는 우리가 만들었잖아. 그러면 이제 요거 두 개는 더 이상 필요가 없지. 이때 과감히 지우는 거야. 모든 준비가 됐을 때. 그러면 뭐야? 난리 나잖아, 그렇지? 네. 여기서 요건 뭘로 바꾸면 돼? 바꿔주면 되겠지. 요건 뭘로 고치면 돼? 바꿔주면 되겠지. 여기도 이렇게. 요것도 바꿔주면 되겠지. 그다음에 요거는 뭐야? 요거는 잘 봐. 이렇게 하면 뭐야? 모든 게시물 나오지. 거기 아이 찾으면 되잖아. 근데 이거는 보통 다른 데서 어떻게 해?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모든 파일을 다 가져와서 거기서 한 장씩 까보는 거잖아. 근데 다른 녀석을 보면 어떻게 돼 있어? 아티클 리포지터리 보면은 얘는 그냥 뭐다? 굳이 까볼 필요 없이 여기에 5번 파일 주세요 라고 하면은 5번 파일이 파일명을 찾을 수 있잖아. 야, 이게 중요해. 봐봐. 자, 여기 있는 거야. 여기 폴더가 있어. 여기에 1.json이 있고 2.json이 있고 3.json이 있어. 자, 보세요. 자, 코드가 노티스인 게시판이 있어 없어? 몰라. 하나, 둘, 셋 다 가져와서 뭐야? 하나씩 다 까봐야 돼. 그치? 근데 이번 게시판 갖다 주세요라고 하면 뭐야? 이걸 하나, 둘, 셋을 다 가져와서 그 중에서 번호를 다 까볼 필요가 없어. 없어. 이거 아니구나. 그치? 그러면은 여기는 여기는 물론 이렇게 되지만 여기는 지워. 지우고 다른 녀석이 한 걸 보니까 그랬어. get article by id 요거를 보드로 복사해.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요것만 전부 다 보드로 고쳐주면 돼. 땡이야. 그 다음에 이제 실행을 해보자. 근데 이제 더 이상 이제 진짜 실행을 해봐야 되니까 얘는 잠깐 어떻게 아, 처리하면은 정상 진행으로 들어가고. 자, 이제 article 라이트 하면은 게시판 리스트가 없네. 다시 해볼게. 다시 실행해서 아, 뭐부터 해야 돼? 보드 게시판 이름 인지. 그다음에 아티클 하면은 지금 4번밖에 없지. 그러니까 다시 메이크 자유 뭐야? 프로그램을 꺼도 껐다가 켜도 아 우리가 이거 지금 껐다는 걸 기억해야 돼. 이거 계속 켰으면 뭐야? 이거 계속 키면 뭐다? 프로그램 시작할 때마다 게시판 두 개씩 생기니까 안 되는 거야. 해볼게. 모든 아니다 리턴 라이트 하면은 계속 유지가 되지. 껐다 켜도 그러면 끝난 거야. 우리가 뭐 한 거다? 게시물 아니다 아니다 get 보드 쓰라 get 보드 by id 접속한 거지.